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가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룡홀로 모시겠습니다. 공룡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갤러리에서는 6,600만 년 전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여 공룡의 시대로 알려진 중생들을 탐험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 파충류인 공룡은 인간과 비슷하게 다리가 몸 아래로 곧게 뻗어 있는 고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의 고생물학자 혹은 고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신비로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이 화석들을 분석하고 또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삶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룡의 유물 연구를 통해 그들의 생활과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혈통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후세 연구를 위해 공룡뼈와 같은 물질들을 저장하고 있는 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홀 전체에서 다양한 화석과 뼈대를 보실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여러 곳에서 수집된 실제 화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걸려있는 뼈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금속들이 뼈 일부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화석을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며 또 분리시킬 수도 있어서 우리 고생물 학자들이 이 섬세한 물질을 연구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도와줍니다. 이곳에서는 화석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비디오를 다양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층에 있는 다이노랩을 방문하시면 실제로 고생물 학자들이 직접 화석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도 관람하실 수 있어 이 신비로운 고대 단서를 목격하는 최초의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자연사 박물관의 다양한 화석 소장품이 있습니다. 이 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화석이 보이십니까? 이 모든 표본은 실제 화석이지만 보시다시피 모두 다 뼈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바로 이 벽에 있는 화석을 살펴보시면 발자국, 피부자국, 혹은 배설물 등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고대의 삶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단서들을 하나로 묶으면 공룡과 그들이 살았던 매혹적인 세계에 대해 한층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6,600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시대의 화석입니다. 현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장되어진 유적을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이용하여 유적의 원래 상태로 바꾸던가 아니면 그 유적이 있던 자리를 미네랄 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화석 또한 공룡과 마찬가지로 그 사이즈와 모양이 각양각색입니다. 이 방에서 가장 큰 공룡을 찾아보십시오. 마멘키사우루스는 중국 지역에서 발견된 초식 공룡으로 목이 아주 긴 공룡입니다. 마멘키사우루스 발 사이에는 프루이타덴스라는 북미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공룡이 있습니다. 비록 이 생물들은 상당히 다르지만 화석에서는 모든 공룡들이 가진 비슷한 구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공룡의 흔적을 다 찾아낼 순 없겠지만 이미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을 통해 이 놀라운 생명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중생대 화석 물질 중에는 그 일부만이 공룡의 화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식물 화석과 같은 다른 표본들을 통해 우리는 공룡 시대의 또 다른 양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룡이 육지를 지배했을 때 해양 파충류들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벽에 보이는 이 표본은 폴레시오사우루스에 속하는 폴리코틸루스로 고대 캔자스의 바다를 헤엄쳐 다녔던 수서공룡입니다.
이 특별한 화석은 우리가 어린 해양 파충류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중간 섹션에 마구 뒤섞여 있는 뼈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 뼈들은 소화가 진행되었거나 씹혔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동물의 먹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몸집이 큰 동물의 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박물관 과학자들은 이 증거들을 통해 폴라시오사우루스 태아의 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폴리코티루스 화석을 통해 폴레시오사우루스가 다른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크기가 매우 큰 단 한 마리의 새끼만 출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큰 수서 파충류는 오늘날의 일부 돌고래나 고래 등의 해양 포유류처럼 사회 집단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화석 발견으로 공룡보다 더 역동적이었던 고대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공룡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화석 탐험팀이 있습니다. 새로운 화석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우리는 공룡과 선사시대 환경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목이 긴 공룡 중 하나인 큰 용광류의 등뼈 세트가 있습니다. 유타 사막의 암석으로부터 발굴된 이들은 약 1억 5천만 년 전 주라기 시대 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화석 탐구가들은 광활한 황무지에서 화석을 찾아내 바위 틈 사이로 튀어나온 새로운 화석 흔적들을 아주 면밀히 조사합니다. 공룡들은 지구 전체를 휩쓸고 다녔었지만 공룡의 유해는 오직 미국 중서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특정 바위에서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석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비디오는 한여름에 유타 남부의 한 발굴장에서 찍은 것입니다. 고된 노동과 결단력이 요구되어지는 혹독한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보듯이 화석 수집가들은 공룡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바위에 끝을 대고 망치로 조금씩 쳐내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또한 접착제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화석에 흘러내리게 하여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석을 둘러싸고 있는 흰 부분과 같은 화석을 보호할 수 있는 석고 자켓으로 고정시켜 운반을 준비합니다. 2층 다이노랩을 방문하시면 최근에 발견된 일부 표본을 화석 표본 담당자들이 직접 작업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명실공히 가장 유명한 공룡 중 하나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성장 과정을 시리즈로 볼 수 있는 세 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에 각각 다른 나이대의 티라노사우루스 표본이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공룡의 뼈에서 보이는 성장고리를 통해 우리는 이들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개체는 두 살의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이 작고 다리가 긴 공룡은 작고 빠른 먹잇감을 찾아 먹었을 것입니다. 이때 티라노사우루스는 하루 평균 5파운드의 체중이 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있는 큰 개체는 14살의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공룡의 왕에게 있어 이 시기는 사춘기라 할 수 있습니다. 공룡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같은 속도와 비율로 신체 부위가 성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약간 불균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 표본을 나노티라노스라고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와는 별개의 또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들이 별도의 종이 아닌 10대 렉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라고 알려진 가장 큰 개체는 17살의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토마스는 70%에 가까운 완전한 형체가 발견되어 현존하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춘 공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석을 통해 토마스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는 아직 완전히 자라지도 않은 준성체였습니다. 이 3인조를 통해 우리는 고대 최고의 포식자 중 하나인 이들의 성장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유명한 동물 중 하나인 이들의 삶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성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공룡홀의 메자닌층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공룡들은 1억 6천만 년 가까이 이 행성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6,600만 년 전 이 지구상 생명체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 홀을 둘러보시면 대부분의 동물들이 멸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단서들을 통해 운석 충돌, 화산 활동,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 거대한 파충류의 소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룡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공룡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고대를 연구하고 이런 유물들을 통해 우리는 이 자연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벨로시랍토르 골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그 옆에 있는 골격과도 비교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은 공룡의 골격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어떤 동물에서만 볼 수 있는 많은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조류입니다. 여러분은 벨로시랩터가 갈비뼈로부터 뻗은 갈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갈비뼈 앞에는 가느다란 뼈로 연결된 커다란 가슴판이 있습니다. 벨로시랍토르 밑쪽을 보시면 텅 빈 화석뼈와 발가락 세 개의 발자국, 마지막으로 전시관 뒤쪽에 가시면 깃털이 보존되어 있는 화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룡 무리들은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조류는 공룡 계보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자연 정원 밖으로 나가시면 볼 수 있는 벌새나 핀치, 까마귀, 매, 이들 모두가 현존하는 공룡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매우 다양한 새들을 볼 수 있긴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비조류 공룡의 멸종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류의 동물이 성장하고 뒤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의 작은 포유류들은 이런 대량 멸종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공룡이 사라진 동안 번성하여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특별한 지적 능력을 통해 고대 과거를 연구함으로써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거대한 공룡들은 멸종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남긴 놀라운 화석 또는 그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고 또 고대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